보세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흐뭇해 하시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흐뭇해서 사탄에게, 야, 너그욥 봤지? 야,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구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 아이고, 하나님 순진하기도 하셔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질문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여기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라 하는 것도 밑줄 그으세요. 자, 뭐예요? 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그 자식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재산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지 달래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이 예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어떻게 까닭 없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고 그 재산과 소유물을 다 가져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을 허락하세요. 뭐냐면,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나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길 테니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딜했어요.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 이런 거다 걷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래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물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어떻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저 기뻐하고 감사함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겠는가? 다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저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부르짖는 걸 거야 하는 것이 사단의 물음이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천만에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다. 그저 순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것이 욥의 신앙이다. 이것은 뭐냐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순전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뭐예요? 참 믿음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은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 이만큼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는데, 내가 한 알의 미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금 오늘 100불을 드렸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만불, 10만불로 나에게 올줄 믿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거야. 속으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사단이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아무런 이유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와 대가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저 뭐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참된 종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만큼 번쩍번쩍거리는 거 끼고 있으면 그게 뭔 자랑이 되겠어요? 그거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나는 더 바라는 것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순전한 신앙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순전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가장 순전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저는 장담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매일 개차반으로 속만 썩이던 내가 갑자기 부모한테 차려요. 이놈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아이팟 사달래요. 아이팟 사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휴, 이놈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줬어요. 좀 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또 얘가 자라기 시작하네.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해요. 며칠 가나 했더니 한 일주일 가. 그럼 액수가 커졌겠죠? 랩탑을 사달라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목적이 있어서 아빠를 목소리가 다른 아빠 이렇게 부르고 매일 어머니 네? 네? 불러야 대답하거나 찍 한번 보던 녀석이 엄마 엄마 다니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그것을 가르쳐 순전한 효도라, 순전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르쳐 현대의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런데 뭔가를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욥이 정말로 순전하고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믿는다고 안 믿는다. 네가 한번 해보시는 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13절 이하에 이제 욥에게 닥치는 시련이 어떠한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에요. 근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첫 번째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소와 나귀를 어떻게 해요? 치는 종들을 죽이고 그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저 한 사람 살아서 간신히 와가지고 이 슬픔의 소식을 전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온 다음에 그리고 좀 버틸 만한 다음에 다시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없는 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양과 그리고 종들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까는 이게 맨 마지막부터 지금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